8월 말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치매 담은 돈양생명 숨은 매력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함께 떠나실까요? 휘르르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항상 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8월달에 돈양생명, 치매 담은 돈양생명 재가급여보험 혹은 시설급여, 인지지원등급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 큰 파장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보호망이 간략하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숨은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빠밤! 일단은 국내 최초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기존에 L사생명이든 D사생명이든 혹은 H생명, 호랑나비든 모든 재가급여 치매보험은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5세 더 많은 80세까지 돈양생명 재가급여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세 별로 아닐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75세 이상 어르신분들 혹은 자녀, 손자분들이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세에 더 연장이 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나비 면제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국내 웬만한 재가급여 치매보험은요, 중증 치매 혹은 사망 시 아니면 1, 2등급 시에 나비 면제가 가능했다면 돈양생명 재가급여 보험은요 1등급부터 5등급 물론 인지지원 등급은 안 되고요 1,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 1, 2등급이나 중증치매 납입 면제보다 매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저 보호망이 숨은 두 번째 매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인지지원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가 서비스나 시설급여를 받으려면 시설급여는 1, 2등급 그리고 재가 서비스는 1등급부터 5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1, 2등급 외에도 3, 4, 5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집안 환경이 열악하던가 아니면은 그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가족 구성원이 세 번째는 치매 환자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할 때 이랬을 경우에는 3, 4, 5등급 받으셔도 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재심의, 재심사를 통해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 최초로 예전에 DB생명에서 인지지원등급 30만원짜리가 나왔지만 돈양생명은 50만원 그리고 예전에 D사생명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었다면 이번에 돈양생명은 90세 만기 95세 만기 혹은 종신까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지지원등급 치매의 등급인데요. 45점 이상은 51점까지는 치매 5등급이고 45점 미만 탈락 시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죠. 그래서 노치원에 월 1회라도 방문했다면 매월 50만원씩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뭐 납입 면제 그리고 80세까지 가입이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이 가입을 안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15 한 장에도 더 저렴한 담보 보험 상품을 가입을 원하시는데요. 돈양생명 치매 담은 돈양생명 보험은요 일단 납입 면제도 되고 80세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인지지원등급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기존의 L사나 D사, H생명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하시던가 혹은 인지지원등급만 가입을 하시던가 혹은 일단은 기존 거 갈아타신 다음에 새로 돈양생명의 재가급여 보험으로 갈아타셔도 그만큼 보험료 대비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납입기간은 10년, 20년, 30년 납입기간 가능한데요. 웬만하면 짧게 납입하는 것보다 1,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최대한 늘려서 준비하신 것도 매우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90세나 95세까지만 되었으면 이번에는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상품 구성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무해지, 그래서 미지급 환급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20년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년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는 환급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데 20년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 거의 50%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순수 보장만 원하신 분들은 미해지 환급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환급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장이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일부 지급형 혹은 저해지용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8월 달에 일부 지급형 저해지 보험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미해지 환급형보다는 보험료가 5,000원에서 많게는 만원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중간에 납입기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완납 이후에 20년이든 30년 완납 이후에는 미해지 환급형보다는 환급금이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끝나면 100%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표준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죠. 보험료가 비싸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가장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우리가 2010년도 이때는 표준형으로 많이 가입을 했지만 아무래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높은 환급률. 하지만 해지를 안 한다 하면은 표준형은 보험료가 비싸고 20년 완납 이후에도 일부 환급형보다는 일단 환급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썩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설계사는 좋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추천하는 설계사는 2년을 끊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은 8월 30일까지만 가입이 되는 인지지원금 또한 재가급여 지금 동양생명 치매 담은 동양생명 상품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험료, 납입면제, 인지지원능급, 그리고 인수가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영양제로 인해서 처방받은 뇌영양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압이 거절이에요. 동양생명은. 하지만 내가 처방을 안 받고 의사로부터 그래서 내가 건강보조식품으로 따로 구입해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만약에 내가 건강식품으로 이제 착각해서 고지를 안 했다.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고 강제 해지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내 영양제 복용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암환자 그리고 심장질환 여러 가지 질병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혈액암이나 뇌암만 그리고 혹은 뇌혈관 질환만 빼놓고는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고지하고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기존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빨리 갈아타세요.